네, 아이들 없는 교실, 학생들 없는 학교,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았는데요. 서울 노원초등학교 김두린 교장을 연결해서 학교 분위기와 선생님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선생님들 모두 출근을 하셨죠? 그럼요. 네. 모든 교직원 출근해서 정상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스승의 날은 처음이실 것 같은데, 오늘 학교 풍경은 어땠나요? 저희 그 코로나 이후에 교직원은 출근하면서 현관에서 스스로 체온을 재고 네. 점검부에 서명을 합니다. 네. 뭐, 교육청에서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가 있긴 한데, 기온이나 거리에 따라서 체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요즘 아침마다 선생님들이 그 열화상 카메라 앞에 서서, 어떻게 그 경보가 울릴 온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뭐, 네.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뭐, 여러 얘기들을 합니다. 그 스승의 날 그, 학교에 스승의, 갔는데 학생이 없잖아요, 지금.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굉장히 좀 허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교사들에게 스승의 날은 되게 민망하고 어색한 날이에요. 아, 네네. 아이들이 만약 등교를 했었다면 학생 자치회에서 뭔가 행사를 막 준비하고 하다못해 꽃한 송이라도 뭐 준비하고 그랬을 텐데 네. 올해는 그거마저 없어서 어쩌면 좀 홀가분하기도 해요. 아, 네네. 그런 심정이시군요. 네네. 네. 그래도 명분이 있는 날이어서 네. 선생님들하고 케이크와 피자를 사서 나누기도 했는데, 네. 다 모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학년군별로 따로따로 모여서, 네.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따뜻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스승의 날이었다고나 해야 할까요? 네. 아, 네. 선생님들한테는 이 스승의 날이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한 그런 날이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뭐 이것저것 글쎄요. 준비를 하니까. 뉴스 보니까요, 온라인으로 이벤트를 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던데, 이반 담임 맡고 있는 선생님도 혹시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6학년 한 아이가, 그, 만나지 못한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는 영상을 만들어서, 네. 그 학습 플랫폼에 올렸던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은 학교에 못 가고 선생님들도 온라인으로 이 수업을 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현재 진행형이고 어떠십니까? 선생님들은 날마다 공개 수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네. 교실이라는 틀 안에서 아이들만 상대로 하던 수업을 이제 온라인이라는 열린 공간에다가 아이들만 그렇죠. 보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도 같이 볼수 있다는 그런 네.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 처음에는 3시간 동안 수업 준비 열심히 해서 영상을 편집하고 나니까 5분짜리더라고,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네. 처음에는 뭐 아이들도 선생님도 낯선 환경에서 또 가정에서도 어려워해서 학부모님들이 뭐 이런저런 불만이나 민원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뭐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고 네. 그동안 뭐 선생님들이 영혼을 갈아 넣은 만큼 원격 수업에도 탄력이 붙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영혼을 갈아 넣었다 이런 표현을 쓰실까? 아, 네, 느껴집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은 생각을 참 못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들은 당장 부모님이 내 수업을 같이 듣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같은 수업이라고 네. 하더라도 네. 이제는 좀 안정됐다고 하셨는데 학생들도 많이 안정을 좀 찾아가는 것 같으신가요? 어떠세요? 일단 원격 수업을 준비하면서 선생님들 간에 굉장히 막 이렇게 좋은 바람직한 문화가 좀 자리를 잡는 것도 같아요. 네, 어떤 거죠? 선생님들 간에 협업하고 공동 연구하고 수업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뭐 이런 협력적인 분위기가 앞으로 쭉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아이들은 이제 대체로는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데, 네. 다만 아직도 출석이나 과제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걱정이죠. 이 아이들은 아마 가정에서 제대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일 텐데, 네. 학교에서는 요즘은 뭐 가정 환경 조사서 이런 것도 받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얘기하지 않으면 가정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죠. 네. 대체적으로는 뭐 많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해요. 학부모님들께서 들으시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학생들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건 아니죠?
아, 그렇습니다. 네. 긴급돌봄이라고 있죠. 네네. 그 학생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긴급돌봄 아이들은 3월 때부터 계속 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 네. 온라인 개학을 하기 이전에는 한 10명 안팎이었어요. 네. 그런데 원격 수업을 시작하면서 20명 이상 신청을 했고요. 요즘은 20명 안팎으로 학교에 나오고 있어요. 네. 체온 체크 다 하고 뭐 이런 거죠. 네네. 네. 이 아이들은 교문에서 보안관님이 1차 체온을 재고 마스크를 썼는지 확인해서 들여보내면 교무실에서 다시 한번 체온을 재고 추석 체크를 하고 그리고 컴퓨터실과 돌봄교실에 나뉘어서 원격 학습을 해요. 원격 학습을 도와주시는 분은 저희 학교에 느린학습을 지원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분들이 좀 도와주고 계시고 체육 스포츠 강사가 계셔서 스포츠 체육관에서 활동을 좀 아, 하고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합니다. 당초 이 고3 학생부터 13일부터 시작하려는 등교 수업이 순차적으로 일주일씩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 일정대로라면 노원초등학교 학생들은 27일부터 등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1, 2학년부터. 네. 그 등교 계약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계약 준비를 아마 3월부터 계속 계약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준비만. 네. 네. 어쩌면 뭐 코로나19 진정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했고, 뭐 계약 시기를 몇 차례씩이나 이렇게 교육부에서 결정하기 어렵게 미루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뭐 괜찮으니까 등교하자고 하는 거겠지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이번에 걱정되는 것도 있죠. 클럽발 네. 감염 사태가 생기고 나니까 몹시 불안합니다. 실은 네. 어디서 노출, 그러니까 노출 범위가 이전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2차, 3차 막 이래서 그래서 몹시 불안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 계약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선생님들도 걱정이고 부모님들도 걱정이고 다들 각자의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실 텐데 그렇겠죠. 어떠신가요? 어떤 걱정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방역을 할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도 말을 해요. 수업 시간은 신천지고 쉬는 시간은 클럽 아니야? 이렇게 아, 얘기하는 그렇게까지, 것도 네. 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면 서로 친구를 만지고 마주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그렇죠. 잃지 못하게 한다는 건 가정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아이를 가둬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네. 그걸 가두는 일을 선생님이 하고 있어야 할지 수업을 해야 할지 방역을 하는 게 교사일지 수업을 하는 게 교사일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네, 몹시 두려움을 걱정. 주고 있어요. 네. 네.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뭐 매뉴얼이나 지침 같은 걸뭐 마련은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매뉴얼을 세세하게 잘 만들어서 그렇겠죠. 보내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상황이라는 게늘 예상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정성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장 선생님께서는 솔직히 그 지금 좀 어렵더라도 등교를 계속해서 좀 연기시키는 방안도 함께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방역이 너무 사실은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역에 대한 준비가 학교가 다된 것이 아니어서 네. 실제로 사례가 나와 봐야 알긴 할것 같긴 한데, 네. 방역을 할수 있는 어떤 능력도 갖고 있진 않아요. 지금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하고는 있고, 등교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라면, 네. 어쨌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렇지만, 네. 네, 아까 그 굉장히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수업 시간엔 신천지고 쉬는 시간에는 클럽이 아닌가.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면 그런 얘기까지 하실까 싶은데요. 극단적으로 아, 표현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은혜 교육부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례 없는 온라인 계약을 이뤄낸 교사들은 세계가 기억할 것이다. 여러 가지 평가를 했고 또 문재인 네. 대통령도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교육하도록 모색하고 네네네. 원격 수업을 발전시키겠다. 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 교육 당국이나 학부모님들께 우리 그 교장 선생님께서 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네. 저희 학교가 사실은 혁신 미래학교라고 해서 네. 작년에 지정이 되었어요. 아, 네. 올해 목표가 뭐였냐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 혁신을 도모하자 아, 이것이었는데 그렇군요. 네.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온 세상의 모든 학교와 교사가 목표에 도달해 버렸지 않겠어요? 네. 저희 학교의 목표를 재설정해야 되는 형편이 되었고요. 뭐 어쨌건 원격 수업이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다 해도 등교 수업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네, 학교에서 가장 큰 몫이 학교가 관계를 배우는 것인데 네.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의 한 축이 기능을 못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학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 학부모님이 아니에요, 실은 학부모님들께가 아니라 우리 사회나 네, 모든 교육 사람에게. 당국보다 더 네. 큰 단위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 체제가 좀 바뀌어야 되긴 하겠지만 아이들을 돌봄이나 학교에 맡길 것을 고민할 게 아니라 부모를 가정으로 돌려보낼 고민을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9029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선생님의 말씀이 네. 참 인간적으로 들립니다. 아, 예. 저도 아이들 담임 선생님 하셨던 분께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감사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또 네, 인사 문자를 고맙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노원초등학교 김두린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